첫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이 synthetic control이에요. 이 synthetic control, 이름을 사실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synthetic, 이게 뭐 여러 가지 물질을 결합한 어떤 합성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synthetic control은 말 그대로 여러 요인들을 결합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합성의 이 control group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가상의 control group을 만드느냐?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할 수 없는 그런 counterfactual을 모방하기 위해서 구성한 어떤 가상의 컨트롤 그룹이 바로 synthetic control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counterfactual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이젠 counterfactual이 이 causal inference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 인과적인 효과를 우리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 때 어떤 실제 결과와 만약 그 원인이 없었다면 있었을 포텐셜 아웃컴, 즉 카운터 팩추얼 간의 차이를 통해서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카운터 팩추얼이라는 게 바이 데피니션, 현실에서는 관찰할 수 없다라는 거고, 이걸 우리는 이제 펀더멘털 프로블럼 오브 코셜 인퍼런스, 어떤 인과추론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래 표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4명의 연구 대상이 있다라고 하고, 위에 2명은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 이제 아래 2명은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트리트먼트 그룹은 트리트먼트를 받았으니까 이 트리트먼트가 있을 때의 결과를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다면 있었을 그런 잠재적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카운터 팩추얼이죠. 마찬가지로 컨트롤 그룹은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을 때를 관찰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만약에 얘네들이 트리트먼트를 받았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카운터 팩추얼은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디비주얼 트리트먼트 이펙트겠죠? 뭐 우리가 이제 뭐 ITE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런 ITE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카운터 팩추얼을 구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causal inference에서 취하는 방법이 바로 average treatment effect, 즉 AT이었죠. 그쵸? 약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리비짓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average treatment effect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 treatment 그룹과 control 그룹의 평균을 단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방법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트리트먼트 그룹의 이 카운터 팩추얼을 알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 트리트먼트 그룹의 카운터 팩추얼을 이 컨트롤 그룹의 평균과 같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1이죠. 그러니까 1로 같다고 가정을 하고, 반대로 이 컨트롤 그룹에서의 우리가 알수 없는 이 카운터 팩추얼을 이 트리트먼트 그룹의 평균인 2와 같다라고 가정을 해서 구하는 게 바로 가장 단순한 ATE가 되는 거예요. 카운터팩추얼을 대입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서 각각의 이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에 구하면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온더 트리티드 해서 뭐 ATT 혹은 ATET라고 부르고, 그걸 이제 컨트롤 그룹에 적용을 하면은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온더 컨트롤 해서 뭐 ATEC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다 합해서 이 에버리지 이펙트를 전체를 다 구한 게 ATT,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컨트롤 그룹을 통해서 카운터 팩추얼을 구하고 또 트리트먼트 그룹을 통해서 카운터 팩추얼을 구하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을 성립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지난 여러 세션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와서 이제 익숙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미싱 밸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미싱 밸류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그노러빌리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두 그룹 간에 값을 교환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익스체인저빌리티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어떤 컨파운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언컨파운디드니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통계의 관점에서 엑소지너티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개념들이 사실 이 코잘 인퍼런스 측면에서는 다 같은 의미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모든 경우에서 다 이거 성립하진 않지만 어떤 특정 변수들을 뭐 컨트롤하거나 컨디셔닝한 상태에서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면 그거를 뭐 컨디셔널 이그노러빌리티, 뭐 컨디셔널 언컨파운디드니스, 이렇게 이제 컨디셔널이라는 걸 붙여서 이 조건을 이제 부르겠죠. 그러면은 사실 이런 가정들은 굉장히 스트릭트 하잖아요. 그 이걸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느냐?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 하에서는 바로
이 세틀스 페리부스, 이 세틀스 페리부스를 충족하는 리서치 디자인, 을 통해서 conditional unconfoundednes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성립할 수 있을 거고, 이 structural causal model에서는 이 뭐 backdoor criterion 또는 이 front door criterion을 만족하는 이 causal graph 하에서의 어떤 identification을 통해서 이런 뭐 conditional unconfoundedness를 만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 이런 research design flow chart를 보여드렸던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potential outcome framework 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골드 스탠다드는 바로 randomized experiment고, 그래서 randomized experiment 혹은 randomized control trial을 하거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트리트먼트 전후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causal experiment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렸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렇게 아래로 가야 되는데, 이 아래로 가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방법론들을 활용한다면은 물론 이 causal inference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드렸던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면 왜 필요하냐?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데이터 구조를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고 온 건데, 이렇게 이 트리트먼트와 컨트롤 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대상이 있고 그들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즉 이 코자 인퍼런스 관점에서 보면은 이 트리트먼트가 있은 후와 있기 전의 데이터가 관찰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구조를 우리는 이 패널 데이터 혹은 롱지튜디널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코자 인퍼런스를 위해서 랜덤화이즈 익스피리먼트를 수행하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적어도 이 패널 데이터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좀 안전하게 causal inference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사실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왜 패널 데이터 구조, 이 longitudinal 데이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 컬렉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배우셨을 거예요. 데이터 스트럭처에는 뭐 크로스 섹셔널, 그리고 뭐 타임 시리즈, 그리고 패널 구조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크로스 섹셔널은 어떤 특정 한 시점에서 뭐 서베이를 수행하거나 혹은 익스피리먼트를 수행해서 모은 데이터를 떠올리면 될 것 같고, 타임 시리즈는 뭐 우리나라의 GDP 혹은 뭐 삼성전자의 주가, 뭐 이런 데이터들이 대표적인 타임 시리즈 데이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널 데이터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뭐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 대해서 이 시간에 따라서 관찰되는 데이터를 말하는데, 이 causal inference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이 트리트먼트가 있기 전과 후의 데이터가 모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패널 데이터라고 부르죠. 이런 패널 데이터가 특히 causal inference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counterfactual은 실제로 관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시점에 따라 여러 데이터가 있으면 적어도 지금 제가 여기 표시를 약간 색깔 다르게 표시한 것처럼 비록 counterfactual을 관찰할 수 없지만 이 트리트먼트가 있기 전에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아웃컴을 관찰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counterfactual, 이 counterfactual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패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목표는 이 두 개의 값만 추정을 하면은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causal experiment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TET,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를 구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는 실제 이 treatment 그룹에서 treatment를 받았을 때와 그것의 counterfactual들을 구해서 이거를 average하는 게 바로 ATET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거를 추정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패널 데이터에서는 실제로 같은 대상에 대해서 트리트먼트가 없었을 때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이 카운터팩추얼을 보다 리즈너블하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패널 데이터가 이 코자 인프런스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패널 스트럭처 하에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difference in differences 방법과,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확장한 이 synthetic control 방법을 counterfactual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실제 적용 연구 사례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패널 데이터 구조를 아마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인과추론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ifference in difference 있을 거예요. 이 difference in difference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TET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difference in differences의 분석은 사실 ATET를 구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difference in difference를 통해 하는 거는 실제로 이 트리트먼트의 counterfactual을 구하기 위한 거지 그 반대는 우리가 잘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그 반대라는 거는 이거죠, 이거. 여기도 사실 counterfactual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대부분의 이 DID의 분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TET를 구하는 게 목표고 이걸 구한 다음에 이게 ATT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바로 ATEC와 같아져야만 이게 이렇게 ATT로 확장될 수 있고 결국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봤던 뭐 ignorability, exchangeability, unconfoundedness 이런 조건들이 성립해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보이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counterfactual만 구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 difference in differences의 접근은 이 트리트먼트가 있기 이전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트리트먼트를 받기 이전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들을 모두 우리가 반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별이라든지 뭐 사는 지역, 뭐 나이 이런 변수들은 물론 뭐 사는 지역이나 나이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뭐 몇 주, 몇 달 단위로 관찰을 한다면은 뭐 몇 주 안에 뭐 지역이나 나이가 이렇게 크게 변할 일은 많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임 스팬을 줄이고 나면은 우리가 뭐 이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변수들은 그러면은 트리트먼트가 있기 전에도 있었을 거고 있은 후에도 있었겠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부분은 여기에도 반영이 돼 있을 거고 여기에도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전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많은 요인들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이제 이 파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건 뭘까요? 바로 트리트먼트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에 따라서는 그럼 얼마나 더 변했을까? 이것만 우리가 알면은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만약 트리트먼트가 없었다면 있었을 이 카운터팩추얼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트리트먼트가 만약 없었을 때 시간에 따라 과연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이 DID에 대해서는 이전에 많이 다뤘으니까 떠올리실 수 있겠죠. 바로 컨트롤 그룹에서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간접적으로 유추해보자 하는 게 바로 이제 difference in differences의 전략이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 0만큼 증가했고 1만큼 증가했으니까 평균적으로 0.5씩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평균적으로 0.5, 얘도 평균적으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면은 트리트먼트가 없었다면은 평균적으로 0.5씩 증가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우리 뭐라고 하죠? 바로 parallel trend assumption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런 가정이죠. 그래서 이런 parallel trend assumption만 있으면은 우리는 적어도 ATET는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parallel trend assumption은 앞서 살펴본 그 ignorability나 아니면 exchangeability보다 훨씬 더 약한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ignorability는 이 treatment 그룹과 control 그룹이 우리가 마치 이 random assignment를 한 것처럼 이 treatment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다 비슷해야 돼요. 그게 ignorability의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parallel trend assumption은 모든 면에서 다 비슷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만 비슷하면 돼요. 모든 거 다 비슷할 필요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ignorability보다 훨씬 더 느슨한 가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ATET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꼭 이 ignorability보다 더 약한 이 parallel trend assumption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ATET가 바로 ATT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되려면은 마찬가지로 ignorability가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 DID를 다시 제가 이제 리뷰를 한 이유가 이 synthetic control 방법이 바로 이 DID의 어떤 확장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synthetic control 방법은 목적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DID와 이제 목적은 똑같은데 결국에는 synthetic control이나 DID나 이 treatment 그룹에서의 counterfactual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DID에서는 이 parallel trend assumption을 통해서 이 treatment 그룹의 counterfactual을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트리트먼트가 있기 전에 데이터가 있죠?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도 있고 컨트롤 그룹에서도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패럴 트렌드 어썸션을 가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얘네들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그 예측 모델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 카운터팩추얼 값을 예측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신테틱 컨트롤의 접근인데 목적은 똑같죠? DID에서처럼 이거를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채우기 위한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이 신테틱 컨트롤의 아이디어는 이 컨트롤 그룹에서의 조합을 통해서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이 카운터팩추얼을 예측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DID랑 동일하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지금 트리트먼트가 없을 때는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의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컨트롤 그룹 변수를 바탕으로 이 트리트먼트가 없었을 때 트리트먼트 그룹의 값 아웃컴을 예측하는 프리딕션 모델을 우리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우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첫 번째 서브젝트와 두 번째 서브젝트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예측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첫 번째 서브젝트의 아웃컴은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가 없었을 때의 아웃컴은 바로 이렇게 세 번째 트리트먼트와 같고 이두 번째 서브젝트 예죠? 이두 번째 서브젝트에서 트리트먼트가 없었을 때의 아웃컴은 이렇게 네 번째 서브젝트의 값과 같다라는 식으로 이 단순한 예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예측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카운터팩추얼을 계산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걸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된 카운터팩추얼을 우리가 이젠 신테틱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목적 자체가 difference in differences와 동일하다는 게 보이시나요? 다만 그 접근이 다른 것뿐이에요. 여기서의 이 synthetic control의 장점을 또 하나 볼수 있는 게 앞서는 이 counterfactual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했죠? 바로 이게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 값이 같다라는 이 parallel trend assumption을 가정을 하는 게 difference in differences였잖아요. 그런데 이 synthetic control에서는 그런 가정이 필요 없어요. 패럴 트렌드 어썸션이 만족하지 않아도 우리가 만약에 컨트롤 유닛을 잘 조합해서 이 트리트먼트 유닛을 잘 예측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ATT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ATET까지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게이 신테틱 컨트롤의 가장 베이직한 어떤 모리베이션이자 아이디어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보면은 이 신테틱 컨트롤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 기본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 신테틱 컨트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최근에 이제 15년간 개발된 어떤 방법론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이노베이션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테틱 컨트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의 확장으로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넘어서 훨씬 더 유연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어떤 좀이 프리딕션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패럴 트렌드 어썸션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걸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신테틱 컨트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아직까지는 이 소셜 사이언스에서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가 도미넌트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건데 저는 머지않아서 이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 방법론이 이 신테틱 컨트롤 방법론 중에 하나로서 통합되고 흡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는 사실 이 신테틱 컨트롤의 스페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도 좀더 설명을 제가 드리긴 하겠지만 이 신테틱 컨트롤을 마델링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마델링을 이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에 맞게 하면은 이 DID,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의 방법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DID는 사실 이 신테틱 컨트롤의 어떤 스페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결국에는 이 신테틱 컨트롤이 이 DID를 전부 이제 흡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 머신러닝이 어떤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신테틱 컨트롤의 어떤 모리베이션과 그리고 베이직 아이디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히 이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개념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아 신테틱 컨트롤이 왜 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몇 개를 더 보여드리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테틱 컨트롤에서 가장 유명한 예시인데 이 미국에서 이제 50개의 주가 있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담배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규제 정책을 이제 1988년에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급진적으로 뭐 담배에 대한 택스를 굉장히 높이고 이런 거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규제가 그 담배 판매 감소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지금 이 실선만 보면은 이런 데이터 구조를 타임 시리즈라고 하죠. 이렇게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만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 1988년 전후로 이렇게 만약에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1988년 전후로 뭔가 담배 판매량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캘리포니아에서의 담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담배 규제 때문에 담배 판매량이 감소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에서의 어떤 트렌드인지 아니면 미국 전역에서 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경각식 때문에 이렇게 담배가 줄어드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임 시리즈 분석은 사실 이 커저 인퍼런스에 대해서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컨트롤 그룹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비교 대상으로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나머지의 미국 주들이죠. 그렇죠? 나머지 49개의 미국 주들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 주들의 평균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점선 것 같아요. 특히 이 트리트먼트가 있기 전 이 프리트리트먼트 기간에서의 이 트렌드를 보면 어떤가요? 패러럴한가요? 평행한가요? 사실 완전히 평행하진 않죠.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평행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긴 어려운 게 우리가 1970년대 후반 정도를 만약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좀 평행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difference in difference로 만약에 이거를 추론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1970년대 후반을 잘라서 패러럴한 이거를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여기에서의 평균과 여기에서의 평균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causal effect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이 difference in difference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parallel trend를 만족하는 어떤 그런 이 pre-treatment 기간을 잘라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게 difference in difference죠. 그렇죠? 그런데 이 synthetic control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유연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비록 이 모든 주들이 지금 이렇게 평행하진 않지만 49개의 다른 주들을 그냥 단순 평균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잘 컨비네이션 할 수 있으면은 실제로 이 캘리포니아에서의 담배 판매량의 이 트렌드를 그대로 모방하는 어떤 신테틱 컨트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이 바로 이 신테틱 컨트롤이에요. 이 difference in difference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이 캘리포니아에서의 담배 규제 효과를 분석한다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패러럴 트렌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패러럴하다는 거는 평행하다는 거지 값이 같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만 우리가 이제 같으면은 이 difference in difference는 성립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테크니컬하게 하나 이제 짚고 가자면은 이 절대값이 중요하지 않고 이 트렌드만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사실 이 fixed effect와 관련이 있어요. 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효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이 통계적으로 표현하면 fixed effect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효과가 바로 이 fixed effect를 통해서 모두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모두 배제하고 그냥 평행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만 우리가 평행하면은 충분히 이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difference in difference의 핵심은 바로 이 fixed effect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synthetic control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컨트롤 유닛,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다른 주들을 잘 조합해서 이렇게 아예 이렇게 패러럴한 트렌드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아예 캘리포니아의 담배 판매량의 추이를 그대로 예측하는 마대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바로 이 신테틱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제가 시작된 1988년 이전에 캘리포니아 담배 판매량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규제 이후에 기간으로 이제 계속 확장을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제 카운터팩추얼
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이 카운터팩추얼과 실제 캘리포니아에서의 이 담배 판매량과의 차이를 통해서 이런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신테틱 컨트롤의 접근이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이 신테틱 컨트롤이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이 신테틱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 방법이 이제 제안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테틱 컨트롤과 이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의 장점을 모두 결합해서 이거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보면은 패럴 트렌드를 통해서 조금 더 느슨한 가정을 해도 되지만 이 기존의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보다 훨씬 더 이 패럴 트렌드를 더 잘 따르는 어떤 가상의 신테틱 컨트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앞서 이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에서 핵심 가정은 이 픽스 이펙트라고 했죠. 그래서 이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에서처럼 이 fixed effect를 고려를 해줘요. 그리고 이 fixed effect를 고려한 상태에서 이 synthetic control처럼 control unit들의 weight을 통해서 이제 이 synthetic control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 거기서 또 이 저자들은 한 가지를 더 이제 추가를 해서 이 synthetic control에서는 뭐 이게 뭐 1970년이든 80년이든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평균적인 요인을 통해서 이, 다른 주들이 얼마나 다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지의 퍼센티지를 그냥 이 모든 기간의 평균을 가지고 구하는데, 여기서는 그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시간에 따른 웨이트까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컨트롤 유닛의 웨이트만 고려를 한다면은 여기는 컨트롤 유닛에서의 웨이트 플러스 시간에 따른 웨이트까지 고려를 뭐 해준다. 나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인데, 뭐 제가 여기서 디테일한 알고리즘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difference in difference에서의 중요한 어떤 요소인 fixed effect를 고려하고, synthetic control에서의 중요한 요소인 어떤 control unit의 weight까지 함께 고려를 한 이런 synthetic difference in difference의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 아마 패키지도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기존 DID 분석보다 더 성능이 좋다라는 이런 결과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관심 있으시면은 이 아래 논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